안녕하십니까. 특반농부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입니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무척 추웠죠. 그리고 남부지방은 석달 동안 비가 오질 않아서 매우 건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작물인 이 마늘과 양파가 겨울 동안 잘 견디고 살았는지 걱정입니다. 저는 뭐 물이 항상 가까이 있어서 자주 물도 주고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다들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또 비도 잦고 물빠짐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늘과 양파의 겨울나고 첫 번째 병충해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화학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천연농약을 예방적 차원에서 첫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몇 가지 중요점과 또이 천연농약의 종류와 사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서 마늘과 양파에 많이 생기는 병충해의 종류와 그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테니 기억을 하셨다가 효과적인 방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 예방적 방제는 작물이나 사람이나 병에 걸리고 나서 고통스럽게 치료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죠. 그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받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 뿐더러 병에 걸려도 고통이 적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작물도 겨울을 나고 나서 따뜻해져서 미생물들이 많이 번창하기 전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해 놓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 마늘과 양파의 대표적인 병충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그러니까 딱땅 속에 뿌리 쪽에 잠복을 해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토양에서 번져서 잎으로 올라와서 발병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잎이나 줄기 쪽에 생기는 질환이 대표적인 게 녹균병이 있습니다. 이 녹균병은 처음에는 잎에 까만 그 흑연 가루 같은 게 잎에 시커멓게 생기면서 점차 잎이 노랗게 또 줄무늬가 생기거나 오돌토돌해지고 이러면서 끝내는 말라 죽는데 잎이 꼭 오징어 다리 구워 놓은 것처럼 노랗게 되면서 이렇게 빼빼 꼬이는 현상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다 녹균병입니다. 특히 그 겨울철에 이 스립발로 인해서 뿌리가 들쑥날쑥하다가 그걸로 바람이 들어가고 해서 얼어 죽거나 제대로 크지 못한 것, 요런 연약해진 포기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발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옆으로 건강한 것까지 쫙 번지는데, 이럴 때 보고 좀 연약하거나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뽑아서 태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요놈은 못 크는데, 옆에 거는 엄청 크고 요거는 못 큰다 이러면 끝내 그늘에 가려서 못 큽니다. 요거는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잿빛 곰팡이병. 요 또한 마찬가지로 녹균병의 최초의 현상하고 비슷하게 아주 거무튀튀한 이런 곰팡이들이 줄기나 잎에 전체적으로 쫙 퍼지면서 광합성 작용을 방해를 해서 결국엔 노랗게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즉 줄기와 잎에 많이 생기는, 그 다음에 잎마른 병, 잎이 노랗게 바싹 말라서 죽게 되는 병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잎이나 줄기에서 생기는 세균성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름병, 양파나 마늘의 그 뿌리 쪽에 이 굵어지려고 할때 물러서 썩어버립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이 질소 비료를 너무 과하게 줬을 때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 물빠짐이 안 좋거나 이럴 때. 그래서 불필요하게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은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에 그 생기는 대표적인 게이 고자리 파리 애벌레입니다. 이 고자리 파리가 파 종류, 그러니까 마늘, 양파, 뭐 쪽파, 대파 다 공통적으로 뿌리 쪽에다가 알을 놔서 그 애벌레들이 구데기처럼, 뿌리를 파먹고 줄기까지 파먹고 올라옵니다. 요런 것들은 거위가 연작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땅 속에 부숙되지 않은 유기물,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면은 그 냄새를 맡고 부숙되는 과정에 고자리 파리들이 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는 절대로 부숙이 다안된 유기물을 넣으면 이렇게 곤충들을 불러서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땅 속에는
퇴비를 만들어서 완전히 부속되지 않은 유기물은 절대로 넣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뿌리가 이 파든 양파든 이렇게 뿌리들이 있으면 여기까지 시커멓게 썩어버리는 그런 그 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그 이 농기구나 이 토양에서 전염을 하는데, 농기구도 이제 소독을 또 잘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종을 심을 때 꼭 소독을 해서 심어야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 농약으로 그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살균제는 만능 살균제라고 표현하는 이 황토 유황, 이걸 한 말통에 60ml를 넣습니다. 그리고 살균제에는 이 목초액도 있습니다. 이 목초액은 150ml 한 마리에, 그 다음에 살충제는 저는 은행다리물과 자리공 뿌리 담금주를 쓰는데, 오늘은 은행다리물 150ml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착제, 이 마늘과 양파 잎은 이 물이 잘 안 묻습니다. 묻고 동글동글하게 잘 굴러 내려버리죠. 그래서 꼭 이 전착제를 섞어야 농약이 잘 달라붙습니다. 잎과 줄기는 물론이거니와 뿌리 쪽 토양까지 충분히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 이 오일 전착제를 200ml 넣어서 같이 섞어서 주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살균제 및 살충제의 효과도 상승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양파의 잎에 고루 착 달라붙어서 약효도 오래가고 효과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예방적 차원에서 치는 것이지만은 사실 병충해가 가장 심한 게 4월달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서서히 그 횟수를 늘리고 4월 정도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서 마늘과 양파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병해충으로부터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늘과 양파 밭에 방제할 농약을 섞어 보겠습니다. 요것은 은행다리물입니다. 얘는 강력한 천연 살충제죠. 지금 현재는 그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50ml 정도, 요게 200이니까 150. 은행다리물 150ml. 그 다음에 이제 살균제. 살균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초액. 이 목초액은 제가 이제 아궁이에서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조금 농도가 얕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만능 천연 살균제 황토유황. 이 황토유황은 60ml. 가득 채워서 50, 요건 10 더 넣어서 60ml. 그 다음은 이제 오일 전착제. 이 오일 전착제는 200ml. 200ml. 요건 이제 전착제이면서 살균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살충제는 은행다리물 150ml, 그리고 살균제는 목초액 150ml, 그리고 황토유황 60ml, 전착제
오일 전착제 200ml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서 이제 물을 섞겠습니다. 예, 마늘이나 그 양파는 예, 잎에 물이 잘안 묻습니다. 이렇게 똘똘 굴러내리죠. 예. 그래서 전착제를 좀 많이 타야 그래야 완전히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야 양파도 오래 가고 예. 또르르 굴러서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충분히 묻을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뿌리 쪽에 이 흙에도 같이 이렇게 뿌려주면 또 토양 쪽으로도 살균과 살충의 효과를 여기는 양파입니다. 이 양파도 예, 잎에 이 물이 잘 안 묻습니다. 똘똘 굴러내리죠. 예, 그래서 전착제를 잘 섞어 주어야 이렇게 완전히 묻죠. 예, 똘똘 굴러내리지 않고 아주 그냥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요게 예, 전착제를 섞어야 예, 요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일 전착제를 쓰는 겁니다. 물론 오일 전착제를 쓰면 황토 유황이나 은행 다리물의 그 살균 살충력도 예,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일 전착제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쫙쫙 달라붙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약효를 증가시키는데도 예,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완전히 물에 촉촉이 젖은 것처럼 예, 착 달라붙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방역이 예, 끝났습니다. 이쪽에는 양파도 마찬가지죠. 이 양파 이게 사실 약이 잘 안 달라붙거든요. 근데 완전히 착 달라붙었죠. 예. 이제 겨울을 잘 견디고 살아있는 이 양파, 마늘은 이제 봄이 되면 폭풍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또 병해충들도 해를 끼치려고 또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여기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 준다면 병을 좀 억제시킬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겨울을 견디고 난 양파와 마늘밭의 첫 번째 방제 작업을 마쳤습니다.